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에 위치한 편의시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울시는 9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고령자나 장애인, 유아차를 이용하는 육아 부모 같은 이동약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에서는 174개 공공시설의 접근성 정보를 아이콘 등 시각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을 시작으로 대상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외에도 서울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축한 지도 정보를 공개해 향후 민간기업 등에서 부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점자 정보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10월 5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해당 사업은 고가의 점자 정보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하기 어려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상으로 기기를 제공해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총 4명의 시청각장애인을 선정해 점자 정보 단말기 한 손에를 각 한 대씩 무상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시각과 청각의 기능을 동시에 잃은 시청각장애인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공정성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환경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신청은 10월 5일까지며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